엄마. 그 사람이 많이 아파. 알아. 안다고? 그래, 알아. 그러니까 안 돼. 안다고, 엄마? 알고 있었다고? 그래, 알아. 엄마, 네가 나한테 오준이한테 간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?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? 엄마, 나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. 뭐라고? 우리 집 따뜻하다고 했었어. 들어오면 나가기 싫다고도 했었어. 하루를 평생 사는 것처럼 살면 되잖아. 내일 죽어도 안 아깝게. 생각해봤어. 그 사람 도망가지 않아도 되게? 내가 그 사람 놔버릴까 어쩔까?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필요해, 엄마. 나도 그 사람이 필요해. 이 나쁜 것, 이 멍청한 것, 이 등신 같은 것! 순섬 씨, 왜 이래? 진정해요. 이거 나, 이거 못 나. 난 오래 기다리는 거지! 엄마. 정신 차려요, 순섬 씨. 엄마, 안 돼. 나 그 사람 지금 놓치면 앞으로 잘 살 자신이 없어. 네가 지금 그 애매한 소리야. 안 돼, 안 돼. 잠시. 사랑하는 사람 모른 척 해놓고 내가 잘 살까, 엄마? 내가 그런 애야, 엄마? 엄마. 아,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? 네가 알면은 못하게 싶어서 절대 모르게 하려고 했어.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. 아예 말하는 것 좀 봐. 오준 씨의 말하는 것 좀 봐. 엄마, 나 지금 그 사람 데리러 가요. 이 나쁜 거, 이 미친 거, 힘들어서 어떡하려고. 아,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아, 우리 딸 우리가 같이 도와주자고요. 혼자 감당하게 하지 말고 같이 하자고요. 도준씨, 도준씨 어디 갔어요? 도장에 있어요? 날 피하는 거예요. 네? 최악이에요.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
일어났어요. 만두 씨, 나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. 만두 씨, 그게 무슨 오준 씨랑 무슨 일 있었어요? 수박은 백화점에 나가야 있을 거려. 백화점이요? 새끼야, 도망가. 내가 너 지금 죽일 것 같거든. 도망갈 텐데. 전하, 나야 다 배영이잖아. 배영이라고. 전하, 나 배영이라고. 도망가, 이 병신아. 어? 너 죽었어. 너 내가 가만뒀잖아, 내가. 어? 이런 건방진 새끼 저거. 나타나지 마, 이 개새끼야. 너 나타나면 죽 거야! 병신. 아유, 병신. 병신. 야, 이 병신아! 술 취해서 그래. 술 안 마시면 괜찮은데.